룸투어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저희는 남산뷰예요. 와 너무 예쁘죠? 네. 뷰 진짜 맛집인데 이 뷰가 안 담기네요. 여러분 정말 해피 화이트데이예요. 짜잔. 화장실 있고 이따가 반신욕 할 건데 내가 이거 할까? 반신욕을 남산을 바라보며 하는 반신욕 너무 좋을 것 같아. 이따가 너랑 나랑 이렇게 껴안고 자는 거니? 정말 안 돼. 뭘 안 돼. 햇살이 너무 좋네요. 햇살이 너무 좋은 봄. 저희 야외 수영장도 하러 갈 거예요. 오, 이거 이 부스러기 지금 한 입 드셨나 봐요. 벌써 언니 하셨어요? 네. 가든아 해피 화이트 데이. 해피 화이트 데이. 우리 둘이 온 거 맞아 이거? 불쌍한 거 같기도 하고. 진짜 맛있어. 깔깔깔. 수영하러 가볼까? 깔깔깔깔. 이. 지금 다른 분들이 너무 맛있게 짬뽕이란 거 먹어서 저희 따라 시켰어요. 와 진짜 맛있겠다. 이 짬뽕은요. 와 되게 미쳤네. 짬뽕입니다. 와 진짜 미쳤네. 지금 안에 해산물도 가득하고요. 소고기도 들어가 있습니다. 면 한번 보여주세요, 면. 미쳤다. 어떡해. 전부 어쩔 건데? 미쳤다. 이거 얼마야? 7만원. 와 7만원? 7만원? 아 7만원 어쩐지 왜 이렇게 성의가 있나 했어. 이거 봐. 와 미쳤다. 어쩐지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? 7만원? 짬뽕 하나에? 좀 짜지 않아? 짜. 국물은 어떻게 해? 전복 맛있다. 행복이 별거니? 행복이 별거야? 와. 인정할게. 7만원 인정? 재료가 진짜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
제가 샴푸만 했잖아요. 저기 컨디셔너가 필요가 없거든요. 탈색모를 이제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외박할 때는 트리트먼트 이렇게 막 큰 거를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요거를 가지고 다니거든요. 얘는 오디드, 제가 좋아하는 그 샴푸 그 라인에도 나온 건데 밀크프로티의 인텐시브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플로리스트 가든. 씻어낼 필요가 없는 트리트먼트예요. 그래서 지금 타월 드라이한 상태잖아요. 그냥 이렇게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. 그러면 이런 엉킨 게 해결이 되고 완전 머리가 부드러워집니다. 이 상태에서 너무 좋아. 이게 지금 머리 완전 부드러워지거든요. 이렇게 푸석푸석한 거 하나도 없이. 아무래도 이제 여행 다닐 때는 바쁘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트리트먼트 하고 또 헹궈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얘는 헹궈낼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. 그리고 가지고 다닐 때 트리트먼트 같은 거 셀까봐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얘는 오프, 온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. 오프로 해놓으면 이게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. 쓸 때는 온 눌러서 나오게 하고 집에서 쓰기에도 되게 간편하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빗질을 안 해도 머리가 엉킴이 하나도 없습니다. 여러분 머릿결 관리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? 야무지게 귀찮으니까 한 번에 가져왔어요. 이거 맛있는데? 비싸긴 한데 와인 뭐 그런 거 먹은 거 생각하면 와인 먹고 생각하면 안 비싸죠. 그래서 나 지금 오늘 와인이 안 땡겨서 너랑 나랑 둘이어서 안 땡기나? 그렇지. 근데 솔직히 나는 이런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활동하면서 진짜 좋은 호텔, 뭐 식당 진짜 많이 갔는데 그때는 내 의지로 간 게 아니었잖아.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거에 진가를 알 수 없지. 보람이 없고 성취가 없어.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내가 어딜 가도 내가 편한 사람과 그게 너무나 나한테 큰 가치인 것 같아. 심지어 와봤을 수도 있어. 근데 기억이 없으니까. 주체적인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. 나는 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. 아 그래? 사람이 이루고 싶은 욕구 중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. 뭐 생리적 욕구가 있고 뭐 어쩌고. 근데 가장 높은 게 자아 실현의 욕구래.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거겠어. 얼마나 소중한 어렵고. 행복해. 맛있어. 요즘 제가 하는 루틴을 보여드릴게요. 아 근데 지금 너무 알배겼어. 요즘 갑자기 운동해가지고 딱 이거를 무릎 닦기를 20회 3세트 발끝 닦기. 이게 은근히 힘이 많이 나와. 와 뭐 하셨어요? 와 어제는 안 힘들었는데 많이 먹은가 봐. 뭐하냐 진짜. 이게 11자 볶음 만든 거래. 아 그래. 열심히다. 사이드 플레이. 진짜 너무 힘들다. 진짜 이렇게 갈비뼈까지 아프게. 우리 가운도 갖다 달라고.
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침부터 또 맛. 1차 왔지 우리? 맛있게 드세요. 당근은 자상한 당근이 아 골드캡 맛있다. 먹어봐. 넣어가지고 넣어가진데 골드캡이? 메인은 과일을 먹고 난 빵을 먹고 빵 맛있는 거 있으면 말해줘. 누가 이렇게 조식을 돼지같이 먹나. 그것은 바로 우리 진짜.